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저는 별나비 신다비입니다. 오늘은 바로 설날을 맞이해서 한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고씽, 고고씽, 고고씽! 한복, 마이 디자인. 여기서 마이 디자인이 아니라 프롬 디자인. 프롬. 제가 일단 한복을 한 개 만들었어요. 일단 보여줄게요. 착용하기. 이렇게 만들었는데, 그러면 다른 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디자인 바꾸기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전부 칠하기 해서, 일단 저는 오늘은 한번 초록 연두색 한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연두색 한복 만들기 위해서 펜에서 이 두 칸짜리로 바꾸고, 여기에서 전 초록색 노란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. 초록색과 조금 잘 어울리는 노란색, 주황색. 오, 연두색이 살짝 이게 좀 살짝 됐어요.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일단 조금 흐려진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진한 걸로 할게요. 일단 여기에서 칠하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칠하면 돼요. 그 다음에 펜으로 바꿔가지고 이걸로 바꿔서 이번에는 한번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이제 파란색 파란색이요? 응 파란색 이제 팔에는 팔에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. 순아이가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살짝 이상하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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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복이 이런 게 완성돼요. 그럼 막 밧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따가 다시 불러올게요. 나 색깔도 이제 불러올게요. 이제 앞면은 다 완성했습니다. 한복이 꽤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여기에서 뒷면은 그냥 이걸로 칠해주면 돼요. 받칠하기 해서 이걸로 칠하고 팔을 일단 이걸로 전부 칠하기를 하고 펜으로 두 개짜리를 하고 일단 여기를 잠깐만요. 이제 파란색 나올 거예요. 여기를 핑크색으로 아 이따 파란색 나올 거예요. 이제 파란색 하고 다음 이 색 아 잠궜다 이 색 하고 마지막 색은 밑에 핑크색은 잘 안 보여가지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. 이것도 전부 칠하게 해가지고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펜으로 가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네. 곧 있으면 완성! 파란색 파란색 이번에는 아니 하나 찐 연두 왜? 나 인디고도 좋아하는데 인디고는 저번에 했어요. 인디고 저번에 했어요. 저 이거 빨라 오케이 빨간. 완성! 벌써 완성입니다.
발동한게다. 완성. 이거 코트. 코트라면서 여기를. 아, 너무 길잖아. 여기를 다 여기 칠하기로. 오케이, 됐다. 아, 여기 지혜. 지혜도. 여기 핑크색 있는 거에도. 지혜도 해야 돼, 지혜도. 여기. 이거 지혜도 칠하기 해서. 이것도 칠하고. 오케이. 오케이, 결정. 예! 오케이, 됐어요. 완성! 예! 전에 만든 건 파란색. 저는 연두색 입을게요. 연두색도 괜찮죠? 오늘은 한복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지금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달려나는 끝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!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